사랑도 받고 싶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 시선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 가지 면모를 많이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9월달이라 10월달 우리 32살에 우리 양띠 분들의 남성분 여성분 금전에 한 푼에 갑자기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다든가 금전에서 손재수가 들어서서 금전 손실과 인연의 수가 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네. 양띠분들 네. 9월달, 예. 10월달 운세를 네. 또 선생님이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띠분들 좀 내숭가들이 많은데요. 반짝반짝 작은 별 여성, 여성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네. 예뻐지고 싶고 뷰티 쪽, 뭐 선녀줄이라고 하죠, 우리말로. 근데 관심 받는 것도 싫어하지만 뒤처지는 것도 싫고 사랑도 받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선이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두 가지 면모를 많이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 32살의 우리 양띠분들 한번 볼게요. 이분들 한참 이제 30대 예뻐지고 싶고 관심 받고 싶겠죠. 근데 관심을 받아야 되는 반면에 부끄럽고 나서기 싫어한다. 꿈의 세계. 어디인지 알겠죠? 우리는 말로 화류계라고 하죠. 도화살이라고 하죠. 도화살을 많이 끼고 있는 부분인데 남편과 애인과 가족들과 이런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사주 공방수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웃음을 팔아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쁨을 팔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10월로 아무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으로 그쪽으로 뛰어들어야 되고 내가 가장이고 내가 중심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아서 9월에 부모 몰래 가족들 몰래 음의 세계로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9월달이라 10월달 우리 32살에 우리 양띠분들의 남성분 여성분 금전에 한 푼에 갑자기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다든가 금전에서 손재수가 들어서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9시월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32살의 우리 양띠분들 9시월로 9월에는 사람 간에 이별 공방수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당하는 부분이라 금전 손실과 인연의 수가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가 그런 쪽을 빠졌다면 빨리 빠져나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길게 가진 않아요. 길게는 가진 않지만 자칫 잘못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고자 이렇게 일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32살의 양띠분들 아무래도 좀 조심을 하시고 알고 가시고 피해 가시고 방어하시라고 일러드립니다. 이상은 오장군이었습니다.